일단은 생식 기능을 없애야 된다. 정확히 제가 하려던 말이었어요. 아. 말하지 마. 지금 시간 9시 43분. ROTC 지금 저희가 뭐 하러 가는 길이죠? 정비 렌탈을 원래 다 끝냈어야 됐는데 핸드로션이 네. 현재 트롤링을 했습니다. 저희 촬영을 위해 가지고 렌즈를 빌리러 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깜빡하고 렌즈를 신청하는 거에서 안 넣어가지고 다른 렌트점에서 추가금 주고 빌려야 된다고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그렇죠, 아로티티씨? 맞습니다. 개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촬영을 하러 가고 있고요. 무슨 촬영인가요?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앞에 보시면 설명해주세요. 네. 재영씨가 말주머니 없어서 네. 저도 많이 없긴 하지만 삼양갱이라고 이제 바나나님의 와벨리즈의 이제 첫째 딸로 최근 2개월 전에 입양되신 분인데 그분이 한국 음악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이제 첫 스타트가 될 어둑신이라는 커버 음악을 이제 뮤직비디오처럼 촬영을 하러 가는데 내 노래. 저희가 근데 촬영을 어디서 하죠? 천안 옆에 있는 청주 아울렛으로 합니다. 아울렛은 뭐 빌린 거예요? 아, 또 빌렸죠. 네. 저희 회사가 또 힘이 또 있습니다. 그냥 거기를 쓰면 되는 거야? 네, 아예 다 쓰면 돼요. 재용씨, 한번 촬영하시는데 소감 한번 말씀해주세요. 뭐까지? 제가 이 정도 장비를 갖고 놀 급이 되나? 아니, 급이 어딨습니까? 아,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학고 유튜브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처럼. 아니야, 팬 계정 있는데 그거 장난 아니야. 근데 그 아이즈원 팬 계정이다. 그 아이즈원한테 모기처럼 핏 빨아먹는 거잖아. 그냥 딸 아이즈원한테 빨대끝 뽑. 맛있다. 들립니까? 맞습니다. 아이즈원도 알고 있습니까? 아이즈원은 모르죠. 그러면 모르면 이거 도둑이네. 이거 그거 한 거네. 도둑 촬영한 거네. 도둑 촬영. 자, 재영 씨. 인생이란 뭘까요? 인생으로 이행시. 자, 인생으로 이행시에서 웃기면은 이 질문 피해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인. 인간을. 생. 생식 기능을 없애야 된다. 인정입니다. 정확히 제가 하려는 말이었어요. 말하지 마시. 자, 재영 씨 인생이란 뭘까요? 질문 피해가지 못하셨네요. 인생이란 자동차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 자동차와 같죠? 어디론가 달려가야 하는. 왜 달려가죠? 걸어가면 안 되나요? 시간을. 그거 난 걷고 싶은데. 빨리 죽게 죽거든. 힘이면 힘들잖아요. 병리가 이제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몸소 달려가시고 계시거든요, 인생에서. 네, 빨리 죽으려고. 근데 이제 좀 힘든 때가 되지 않았나? 빠르게 하루에 두 갑씩 태우면서 빠르게 달려가고 계시거든요, 맥시. 왜 이렇게 빠르게 달려가시는 거죠? 가끔은 네. 멈춰서서 풍경을 봐야 되는 시간이 오지 않았나. 네, 풍경을 언제 보실 거죠? 병씨 술도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술은 안 좋아합니다 이제. 술 끊은 지 꽤 됐습니다. 이제 전력 질주에서 구보 정도로 바뀌었네요. 아, 맞죠 맞죠. 이제 네. 알통구보라고 할 수 있죠. 알통구보에서 이제 옷은 입혀졌다. 아, 오케이. 네, 옷은 입혀졌다. 아. 자, 내가 지금 콘텐츠를 생각을 했거든. 지금부터 그 영어 사용하면은 영어? 라면을 사야 돼. 이따가. 아니 법카 냅두고 왜 그걸 써야 되는 거야? 아, 그렇네. 자, 이 콘텐츠 여기까지. 콘텐츠 끝. 법카가 있는 관계로 이 콘텐츠 끝. 예, 재용욱 씨가 지금 멀미가 난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뒷좌석으로 좀 옮겨 앉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 이제 도착을 거의 했거든요. 3분 뒤 도착이네. 예, 3분 뒤 도착인데 정말 오는 길 제가 험난한 여정이었다. 영희가 제일 놀았지. 야,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야, 우리 다 이것저것 대형의 장비 빌리고 하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 이제 여기 천안 스튜디오에 이제 도착했고요. 경희 씻고 있는데 네. 한번 인터뷰 한번 인터뷰 한번 하시죠. 인터뷰 한번. 네. 경희 씨. 병희씨 인터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카메라 들어오세요. 자, 위로 위쪽으로 부탁드릴게요. 병희씨 네. 여기 신발이 좀 마음에 드세요? 네.
되게 잘생기셨는데 외모 관리하는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물론 그렇게 잘생기셨어요. 엄마의 사랑. 엄마의 사랑. 저는 엄마의 사랑을 못 먹었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좀 못생긴 편인데 엄마의 사랑 저는 뭐가 없는 건가요? 네. 한번 엄마한테 여쭤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정희기한테 제가 잘생겼냐고 물어보니까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잘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냐고 얘기를 하니까 병희기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확인하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아, 제가 병희기보다 엄마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고.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병희기는 엄마의 사랑을 많이 못 받은 뭐 그런 것 같아요. 혜씨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야 지금 찍어 지금 혜씨 네.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그 경리씨보다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인터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만족스러운 결론인가요? 하는데 이 환경에서 일단 잠을 좀 청해보고 내일 다시